예술가의 삶을 담은 예술책들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작품에 실제 금을 붙여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림들, 매혹적인 표정과 편안하게 흐드러진 포즈. 구스타프 클림트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아델레 블루 바워의 초상, 키스 등 그가 남긴 수많은 명작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사실 클림트가 작품을 만들던 당시에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상징적인 기호들이 많아 난해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어딘가 외설스러워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예술 화풍을 접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유행한 라파엘 전파, 모네의 인상주의, 일본의 우키요에까지 수많은 예술가와 화풍은 클림트에게 새로운 영감이 됐는데요. 덕분에 클림트의 작품을 생애 순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시절 유행하던 화풍과 이를 흡수해가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클림트의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클림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죠. 평면적인 배경, 몽환적인 얼굴 표정 등으로 클림트의 대표작들을 탄생시킨 초상화, 그리고 매년 여름 휴가를 보낸 아터 호숫가를 그린 풍경화. 이와 같은 그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각종 스캔들, 클림트가 활동했던 스튜디오와 장소에 대한 내용 또한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작품을 설명하는 것보다 클림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특히나 클림트를 담은 사진과 그의 작품, 그리고 각가지 사료와 기록들이 충분히 담겨 있어 클림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황금빛 화가라 불리는 클림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담은 책 구스타프 클림트. 한 권의 책을 통해 클림트의 예술 세계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화가들의 정원입니다. 여러분, 정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람들은 정원에 꽃이나 나무를 심기도 하고 요즘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기르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화가들이 직접 가꾼 정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화가들이 가꾼 정원이라고 하면 왠지 더 아름답고 낭만적일 것만 같은데요. 실제로 화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정원 가꾸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정물화와 달리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색과 모양을 보여줄 수 있었고, 풍경화와 달리 화가가 적절히 연출하거나 꾸밀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꾼 정원은 화가들에게 또 다른 영감이 되곤 했는데요. 때문에 정원사이자 화가로 사는 삶은 많은 예술가들이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정원을 갖지 못해 다른 예술가들의 집에가 정원을 빌려 그리기도 했고, 추상미술의 거장이라 불리는 칸딘스키는 사실 잘 알려진 정원사로 정원을 가꾸는 행위 자체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기도 했죠. 인상파의 창시자인 모네의 정원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화가들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설계해 정원을 만들었고, 이 공간에서 수많은 명화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책 화가들의 정원에서는 그들이 만든 정원의 사진과 작품들을 모두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정원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정원 안에서 살고 지내던 예술가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화가가 자신이 가꾼 정원이란 공간 속에서 마주했던 풍경과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죠. 감상과 풍경으로서의 정원을 떠나 예술가의 삶의 터전으로서 정원을 바라본다는 점이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예술가들이 가꾼 정원을 보니 저에게도 영감이 뿜뿜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술 사조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예술가에게 시들지 않는 뮤즈가 되어준 정원. 그들의 정원엔 어떤 특별함이 녹아 있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백남준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것,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없던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죠. 대부분 새로운 것들은 과거의 것을 변형하고 개선한 것이었고, 때로는 과거의 흔적들이 축적돼 만들어진 결과에 가까웠죠. 때문에 과거의 것을 완전히 벗어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질문에 도전한 예술가도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의 주인공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은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을 위해서라면 낯선 분야일지라도 서슴없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예술이란 경계를 그림이나 조각에서 벗어나 TV 속 브라운관으로 옮기기도 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활용해 예술을 펼치기도 했죠. 항상 새롭게 탄생하는 기술을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예술 세계를 꿈꾼 백남준. 그의 창조적인 도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의 다빈치라 불렀는데요.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백남준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급변하는 20세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1900년대 중반 전쟁을 전후하여 혼란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부터 새로운 기술과 예술이 태동하던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을 넘나들며 수많은 영감들을 마주했는데요. 서양은 그가 내놓은 작품에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 백남주는 그의 이런 도전을 우상시하기보다 과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에요. 그의 삶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따라가면서 그가 마주했던 것들에 대해 보여주고 점점 더 선명해져가는 그의 철학과 예술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의 한 아이로부터 세계의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거장이 되기까지 그의 영감과 예술 철학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죠.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말한 현대 예술의 혁명가 백남준. 그의 삶과 작품 세계 속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바로 널 위한 문화예술입니다. 이 책은 저희 널 위한 문화예술이 만든 책인데요. 그간 널 위한 문화예술에서 콘텐츠를 통해 전달해온 예술 이야기들을 엮어 만든 책이에요. 널 위한 문화예술은 그간 예술가의 이유, 명화의 비밀 등 각종 시리즈를 통해 예술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그간 저희가 전해왔던 이야기와 영상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더해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은 작품이나 예술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간단한 궁금증을 중심으로 풀어나갔다는 게 특징인데요. 클림트의 작품엔 왜 황금색이 많을까? 모네는 왜 수련을 그렸을까와 같이 아주 간단한 질문들이죠. 질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다 보면 예술가의 고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술가가 자신의 화풍과 철학을 완성시키기 위해 고민했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책은 모나리자, 올랭피아와 같은 고전적인 작품부터 바스키아, 달리, 로스코와 같은 현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가지 다른 예술가들의 영감과 철학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작품을 설명하기보다 그에 관한 에피소드나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들을 엮어 생각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쓰여졌어요.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작품과 예술가들의 삶이 재미난 에피소드와 이야기들로 엮여 있으니 한층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현재 이 책은 교보문고 홈페이지 예스24 알라딘을 통해 13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약 구매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이 명화 스티커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 스티커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명화 두 점을 선정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그림에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명화 스티커도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궁금증부터 예술가들의 삶과 철학을 들여다보는 책 널 위한 문화예술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예술가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예술 작품에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생각과 경험이 녹아들기 마련인데요. 작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면 작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